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들려드리고 저와의 그 제가 4월달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4월달부터 함께했던 노들송 노들버스커와는 이제 안녕인데요. 그래도 제가 다음에 또 혹시 노들섬에 올지도 모르니까 저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6월달 또 한 달 내내 노들버스커 팀들이 계속 공연을 해요.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노들섬 방문하실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공연도 즐기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 뒷팀에는 또 감성적인 남자 그 아까 리허설 때 살짝 봤는데 되게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옷구슬 굴러가는 목소리를 가지신 싱어송라이터 분께서 준비를 또 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마지막 곡은 제 자작곡인 레드북이라는 곡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 찍으신 사진이나 영상 있으시면 노들버스커, 미진이, 귀여워요, 이뻐요, 사랑해요 뭐 이런 거 달아서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레드북 들려드리고 저는 노들버스커하고도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저희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미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얘는 박수를 계속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. 알겠죠? 갑니다. 노들섬 떠나갈 때 쳐주세요. 박수. 그 책임이가 먼저 있겠나요? 것들이 가득하다고 그러던가요? 잠깐 줄거리를 얘기해줄까요? 악기력력이 잠시만 잠시만 그리고 바로 누구를 바라